퀴어 축제에서 성소수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회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가 정직 2년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감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 목사가 퀴어 축제에 참석해 성소수자를 축복한 자체가 동성애 찬성의 증거라며 홍보 포스터에 나타난 감리교 퀴어 함께라는 문구도 유력한 증거라고 유죄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미랄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기빙플러스가 지난 4일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자상한 상자 물품 기부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캠페인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기업들의 기부 물품을 전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자상한 상자를 배분하고 남는 물품들은 기빙플러스 전 지점에서 판매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으로 매장 내 신규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교회 교육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목회 세미나가 열립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연구원은 오는 20일부터 27일, 11월 3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온라인 교육 목회를 디자인하라를 주제로 코로나 시대 새로운 교육 목회 방향을 제시하고 현장 중심의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창립 70주년을 맞이해 각계각층 후원자와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기념식을 오는 19일 개최합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100명 내외의 귀빈과 후원사업에 함께한 후원자와 봉사자들이 백범 김구 기념관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월드비전은 1950년 6.25 전쟁 이후 부모를 잃고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바피어스 목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구TV 뉴스 진은입니다.